자, 시작하겠습니다. 수구 1족구 2족구 이렇게 원쿠션치기. 두께는 한 80% 70% 사이. 2시 반. 네, 2시 반. 지금은 이쁘게 맞은 케이스죠. 자, 수구로 1족구를 쳐서 2족구를 맞히는데 이쪽으로 플러스를 주고 뭐 한 3분의 2 두께 7시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조금 아깝어. 조금만 더 셌으면 공이 이쁘게 맞았을 텐데. 예. 이쪽으로 돌려서 봐야지 이 공이 나오겠죠? 이 공은 얇게 치기로. 예, 이렇게 좀 세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약하게 쳐갖고는 안 되고. 한 번만 더 치고. 수구로 1족구를 쳐서 직접 끌어치기. 90%. 5시.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제가 이어지기를 쭉 하다가 스톱하면은 스톱한 것까지만 잘 한번 보세요. 자, 80%에 2시 반. 네. 근데 1족구 두께가 얇게 맞았나봐요. 공 오는 거 보니까. 공 이쁘죠? 그래도. 지금은 이게 100%니까. 예, 요렇게 봤다가 가야 되는데 못 봤으니까 일단 요것만 보세요. 이럴 땐 우측을 주고 1족구를 쳐서 1족구를 이렇게 갔다가 오게 하고 나오게 하고 키스가 나는 느낌으로 치셔야 되는데. 예, 키스 내기 어렵죠. 다시. 삼각대로 찍기 때문에 제가 치면서 조금씩 더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친 거는 천정 카메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80%에 2시 반 그냥 가볍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지금은 비껴치기나 쿠션 걸어치기.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오겠죠. 예, 1족구를 2공을 맞춰서 가도 되겠네요. 우측 중하단 느낌으로. 예. 이럴 때는 2공을 먼저 쳐서 조금 내려주는 거예요. 역회전을 주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공은 플러스를 주고 절반으로 끌어줘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죠. 그러면 2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추는데 4공하고 1족구하고 이렇게 빗각. 예, 이제 이것도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2공을 얇게 쳐서 우측을 주고 이렇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하단을 주고 탁 쳐서 키스. 또 얘 쳐서 얘 맞추는데 아주 약하게 치셔야 돼. 이렇게. 다시 5시 반 느낌으로. 예. 또 갔다가 한번 붙이시는데 빗각. 예, 지금은 붙었네요. 너무 약했죠? 자, 그러면
삼각대를 가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치고 지금은 플러스를 주고 90%에다가 하단을 주고 키스로 이렇게 이번에는 네, 80%에 5시를 주고 키스 나게끔 이렇게 치시면 좋죠. 지금은 어떤 공을 칠 건지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공이 일적구냐 당연히 얘가 일적구죠. 왜? 이 공은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얘는 가까우니까 예, 좌측 회전 좀만 주고 이렇게 내리면 공이 또 이쁘게 쓰니까 이런 공은 예, 살짝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측을 주고 지금은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췄는데 끌어치기를 만들어줘야 돼. 자, 삼각대가 많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삼각대를 조금만 움직여서 끌어치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약하죠? 자, 지금은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출 수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안 되니까 원쿠션 아주 약하게 치셔야 돼. 10분의 1의 느낌팀 아, 지금은 이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춰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적구를 1로 보내서 1, 2로 1로 내려오고 나는 옆으로 간다. 근데 약간 밀림이 있어야 되니까 한 80%에 3시를 주고 내가 이렇게 땅 쳐서 여기서 나는 회전형으로 가서 맞아야 되는데 힘이 없네요. 이 공도 힘이 없고 지금은 그냥 촬영용으로 치는 거라고 보시고 예, 다시 삼각대 조금만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또 보세요. 자, 지금은 직접 원쿠션이 아닌 직접 끌어치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주고 90%로 내가 얘를 쳤어요. 그래서 이 공이 맞고 이 공이 내려와야 되는데 약했죠. 아, 이렇게 쳐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서 한번 맞춰본 거고요. 이제 상대방 공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 맞춰주면은 이 이적구가 편하게 맞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상대방 공이 수비를 했다고 치고 저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뭐 한 80%에 2시 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예. 그래서 이 공을 쳐갖고 어느 정도는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또 쳐보겠습니다. 이어치기는 안 하고 몇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자, 80%에 2시 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친다. 칠 때마다 똑같이 맞고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보세요. 일단은 직접 맞추는 방법을 알아서 알고 나서 방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쳤을 때마다 이어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시 반에 80%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밀었죠? 네. 근데 이 공이 잘못 맞았어요. 아까는 이렇게 내려왔고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곡만 이쁘게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언저리를 맞았을 때 공이 약하고 세고 할 때마다 조금씩은 불이각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쳐보세요. 좀 약간 이쪽으로 오면 뭐 얇은 거고 이 공이 여길 맞고 내려오면은 두꺼운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을 이렇게 원쿠션 보내서 맞힌다는 건 쉽지 않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왜 안 맞았을까요? 너무 세게 쳤어요.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멀리 이렇게 밀어뒀을 때 이 공 맞추기가 편안하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배치의 공은 수구 1접구 2접구는 이쁜 모아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